여러분, 안녕하세요. 청군입니다. 오늘은 아산에 있는 세계꽃식물원에 왔습니다. 오늘은 꽃들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전력의 농사용 전기 관련 소송으로 인하여 12월 1일부터 무료로 개방합니다. 와, 여기 이렇게 카페도 있고요. 와, 앉아서 마실 수 있는 데가 있네. 일단 온실을 먼저 다 둘러보고 그 다음에 라이프 센터를 구경 한번 해볼게요. 와, 장난 아니네. 오, 꽃들이 너무 이쁜데요? 꽃향기도 너무 좋아서 들어오길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처음에 올 때는 혼자 올 만한 여행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온실에 들어왔는데요. 온실에 들어오자마자 이 꽃향기가 아주 진하게 확 들어오네요. 아, 와, 이건 200만 원이네. 200만 원. 운반하고 또 이거 별도네. 어? 이거 사탕수수. 사탕수수네요. 저 어릴 적에는 많이 안 그랬는데, 저희 엄마 아빠 어릴 적에는 저거 잘라서 바로 씹어서 드시면 달고 맛있다고 막 그러셨어요. 여기는 무슨 진짜 꼭 숲속이나 밀림을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개울가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동물 같은 것도 이렇게 인형으로 갖다 전시해 놨어요. 상당히 아기자기하게 귀엽네요. 와, 이건 집에서 키우는 고무나무하고는 급이 다른데요. 5,000만 원. 오씨, 깜짝이야. 진짜 고양이가 있었어. 진짜네. 살아있는 거네. 오씨. 하도 모형들이 많아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더니 저건 진짜 고양이네요. 아, 이거는 꼭. 우와. 우왕.
근데 이 안에도 비둘기가 들어왔나 본데요? 비둘기 소리가 계속 나네. 어? 이거는 아니겠지. 매실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게 꼭 매실나무 같이 생기긴 했는데요. 킹 벤자민 고무나무랍니다. 이건 1억인데 1억. 아, 저걸 보고 매실이라 그랬으니 그럼 저건 무슨 열매지? 고무 열매인가? 고무? 어, 뭐야? 와, 물고기네. 와. 오, 저쪽에 물고기 엄청 많은데요? 오, 잉어도 있네. 아, 이렇게 잉어밥 자판기가 있어요. 동전이 없어서. 그 겨울에 쓰던 목도리 오래된 거 뜯어서 붙여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방울토마토에 올려놨는데 올린 지 오래돼서 먼지 묻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모르니까 X를 하겠죠. 우와, 이건 뭐야? 이건 수세미 같이 생겼어. 근데 이거는 오, 좀 약간 꼭 수세미 같이 생겼어요. 그 청소하는 수세미 있잖아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거나 아니면 물병 닦는. 아, 물병 닦는 수세미 같이 생겼어요. 이름이 없나? 이거의 이름은 경솔나무랍니다. 아, 진짜 병 맞네. 오줌 브러쉬 맞네. 아, 제가 헛본 게 아니에요. 진짜 딱 물병 닦는 수세미가 생겼다 했는데 그렇게 생겼어요. 이거 보세요. 와, 이제 꽃길이네, 꽃길.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이가 낮아서 목을 꺾고 있다는 거. 아, 아라비카 커피나무. 아, 이건 커피나무랍니다.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이게 커피나무래요. 저기 보시면 커피 열매도 막 열려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거. 오, 망고. 망고.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망고나무인데 망고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길을 딱 막고 있습니다. 강력한 독성을 갖고 있답니다. 모든 부위에 독성이 있지만 특히 씨와 잎 쪽에 독성이 강하대요. 저렇게 스프링쿨러로 해서 이렇게 물이 내립니다. 물 주고 있는 거네. 오, 이거 스토킹가? 집에 있는 건데? 응? 이거는 미로? 여기는 미로인 것 같습니다. 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나가보죠. 거미도 많고 날파리도 많고 하니까 그런 종류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좋아하진 않지만 길이 괜히 들어왔나? 어? 여기가 끝. 여기가 끝입니다. 길 한 번도 안 헤매고 나왔어요.
아, 노잼이. 이렇게 해서 어떤 길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제 주먹보다 더 커요. 우와, 이거 뭐야. 이름이 안 써있네. 아, 여기는 엄청, 여기만 봤을 때는 엄청 넓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울이에요. 고양이들은 보기만 하래요. 아, 이제 다 둘러보고 이제 가든 센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좀 있는데 이쁜 게 있으면 좀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대요. 화분 가격이 있고 분갈이 가격이 있대요. 분갈이 가격은 분갈이 원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식물이 있으면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분갈이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화분하고 원하는 식물을 같이 갖고 오면은 분갈이를 해주신답니다. 우와, 이거 예쁘다. 6,000원.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5,000원입니다. 최소 먹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여기는 환경을 생각해서 빨대도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었잖아요. 입장료 8,000원을 내고 들어왔는데 이 8,000원을 내면은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나머지 3,000원을 이렇게 쿠폰으로 돌려줍니다. 이걸로 해서 다시 뭐 꽃을 사거나 가능하다는 얘기죠.